네, 먼저 새해를 맞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하고 또 복합위기로 올한해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들 편해 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를 비롯한 45분의 의원님들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대 도의회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6개월의 12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좋은 것도 있을 글쎄, 거고 뭐, 뭐 아쉬운 것도 있을 제가 법한데.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정신없이 달려온 6개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원을 하고 나서 첫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심사가 네. 있었고요. 그 다음 뭐 청문회, 그 다음 뭐 행정사무감사, 뭐 도정질문도 두 차례나 네. 있었고요. 또 원래 이제 예산안 또 심사도 했었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45분의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의장을 취임하면서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장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혼자 막 의쉬를 주다거나 그게 아니고, 45분의 의원님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정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이제 의원들 간에도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열린 의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이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좀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의장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두 번의 상설정책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우리 제주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확보, 국비 공동 확보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36억 정도를 이제 당초 정부안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또 사삼특별위원회, 또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13개의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올한 해가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이 활약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예. 받았습니다. 새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희 이슈토크 팡팀에서도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새해 예산안 심의 결과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좀 이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좀 설명, 해명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해명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뭐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거는 또 잘못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이, 상임위 심사는 이제 예비 심사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액은 하는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하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서 예결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얹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최종 심사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별로 어떤 때는 이제 일부 공개하고, 어떤 때는 이제 공개를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사실은 각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 부서에 대한 예산만큼은 투명하게,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전달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고, 없지 않아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그한 가지를 이렇게 언급한다면 1998년쯤일 겁니다. 그제그 6대 도의회 이 당시에 언론 기사를 이렇게 좀 찾다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어느 때그 예결위에서는 그 개수조정 때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청탁하고 뭐하고 또 어느 특정 의원이 공무원 어느 특정 그 부서에 이렇게 돈을 더 챙겨다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구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 가니까
개수주정 그 자리에 언론인들의 그 참관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이런 일인데 그만큼 투명하게 한 적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언급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뭐 증액과 감액이 이렇게 좀 됐지만 감액의 타당성이나 그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그 좀 이해 못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유불급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네, 예,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래 예산이 7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전년 대비 한 6천 몇백억 이상 이렇게 예, 증가한 규모인데 또 예, 개수조정 규모도 이제 530억이 넘었어요. 네. 한 38억 정도 되는데 네. 예, 사실은 예,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럼요. 또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예, 여러 가지 사전 심사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주민 숙원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편성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어떤 것들은 절차 미이행 사업, 또 이제 출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이제 방만한 공기관 위탁이라든가 뭐 출연금, 네. 또 불효불급한 사업, 또 이제 사업 대비 과도하게 이제 편성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필요는 한데 적기에 집행을 못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감액을 해서 긴요 긴급한 예산에다가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것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예산을 감액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건 좋은데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기 위해서 별로 문제 없는 예산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538억 정도의 증액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것은 증액을 하지 말자.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해온 공기관 위탁, 민관 위탁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감액을 했는데 또 뒤로 와서 또 증액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증액을 하지 말자. 또 하나는 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인 국외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 내부 경비. 네. 공무원들이 와서 아까 우리 윤철수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하지 말자.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용인원을 늘리려고 운영비를 증액해서 이제 거의 이게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이제 저부터 최소한의 의회가 이제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교감을 하고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묻지마식 증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조에 사전에 입력 안 된 예산은 증액하지 말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 공무원이 내용도 모르는데 증액한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